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원희룡이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급작한 변화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경원이 있는 만큼 뭐 출마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원희룡이 이제 출마로 거의 뭐 사실상 굳혔습니다. 원희룡이 출마를 하게 되면 나경원이 출마를 할까? 아니면 3파전으로 가게 될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이게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지금 당대표를 연임하겠다라고 하면서 곧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사퇴하고 이제 8월 달에 다시 출마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고민정입니다. 친문이죠. 고민정. 고민정이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나 많다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민정은 이 정치판의 흐름을 읽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 고민정의 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원희룡이 이제 밝혔습니다. 뭐 사실상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이 출마를 하는 것은 이 당의 단합이 필요하다. 지금은 당이 좀 분열되어 있다. 총선도 당이 분열 때문에 이 총선에서 패한 가장 큰 원인이다. 출마를 하겠다. 이번 주말쯤 출마 선언을 하겠다. 소위 친윤들과도 교감을 했다. 지금 상당 부분 그 다음 나경원을 믿을 수가 없다. 나경원으로는 한동훈의 이 대항마가 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이 직접 나서서 이 당의 단합을 꾀하겠다. 소위 친윤의 대표주자로 원희룡 자신이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게 지금 한동훈도 출마를 한 상태고 원희룡도 출마를 결정을 했고 나경원도 출마를 일단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소위 윤심이 과거처럼 이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게 여러 번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윤심도 지금 이 여러 명의 후보 중에서 누가 더 적합하냐라는 윤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철수라든지 유승민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윤심이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이 지지율을 보거나 또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거나 그런 상황이어서 윤심의 구체적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철규를 비롯해서 윤심을 업고 어느 쪽으로 지지가 몰리는 상황은 생기게 될 거다. 그게 나경원이냐 원희룡이냐라는 건데 이게 원희룡이 이제 출마를 결심했다. 원희룡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한동훈도 굉장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경원도 또 이 한동훈과 대항마가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라는 게 지금 원희룡의 생각입니다. 원희룡이 이렇게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캠프, 나경원 캠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부터, 여론조사 결과부터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입니다. 14일, 15일 한국갤럽이죠. 전국의 1,008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한동훈 59%, 원희룡 11%, 나경원 10%입니다. 이 한동훈과 나경원은 오래전부터 출마를 하겠다 뭐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인데 원희룡은 거의 지금 오늘까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원희룡이 2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잠시 전에 발표가 된 겁니다. 데일리안에서 발표한 17일, 18일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은 것입니다. 한동훈 56.3, 1위입니다. 원희룡 13.3, 그 다음 유승민이 9%, 나경원 8.1, 뭐 이런 순서입니다. 지금 안철수, 김재섭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윤상현, 유승민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 중입니다. 이제 유승민, 윤상현은 출마가 뭐 사실은 뭐 하든 말든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나경원에 이어서 이제는 원희룡까지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원희룡이 움직이게 되면 원희룡의 지지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원희룡이 과연 나경원의 지지율까지 모두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나경원이 지금 뭐 출마 준비를 거의 끝냈기 때문에 나경원이 출마를 접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나경원이 출마를 한다면 3파전이 되는 것이고 이게 사실상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을 방불케 할 만큼 흥행으로서는 일단 뭐 완벽한 성공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원희룡, 나경원, 원희룡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지금 한동훈으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모여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었고 나경원으로 지금 한동훈의 대항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경원이 있다면 원희룡이 나올 자리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었는데 지금 결선 투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의 과반만 저지하게 된다면 나경원이 출마하더라도 원희룡, 나경원 후보 단일화로 갈 수가 있다. 자연스럽게 이 출마로 조정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나경원으로는 어차피 어렵다라고 보고 원희룡이 나섰다. 나경원은 이제 출마할 것이냐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원희룡이 일부 친윤들과도 교감이 있었다. 원희룡이 소위 친윤, 윤심을 메시지 없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엮어낼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입니다. 당장은 나경원과의 뭐 후보 단일화, 이 경쟁입니다. 다 출마를 하면 이제 결선 투표에서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가능할 것이냐, 나경원의 지지율, 이게 원희룡으로 완전히 쏠림 현상을 보일 것이냐, 한동훈의 지지율이 좀 추락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심사항입니다. 당장 한동훈 캠프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캠프의 입장은 이겁니다. 23일 지금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을 어떻게 단합을 하느냐, 문의조 심판 어떻게 하느냐, 더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당정관계죠. 이 당정관계에서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원희룡이 등장을 한 만큼. 이 나경원까지 흡수를 하면 원희룡이 상당히 대항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의 입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력이냐 뭐 긴장이냐, 여기에서 협력 쪽으로 무게를 더 줄 것이냐, 아니면 긴장의 무게중심을 더 주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원희룡이 전체 이 친윤 소위 지금도 뭐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은 친윤이죠. 친윤의 대표주자로 등장을 하게 될 거다. 한동훈으로서는 이게 지금 고민이다. 한동훈 캠프의 고민입니다. 나경원은 당장 이 지금 출마를 해야 되는 건지부터 고민입니다. 출마를 해서 지금 원희룡과 나경원이 이 2등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대항마로 누가 될 수 있느냐. 이 경쟁에 지금 나경원이 나서야 하는 형편인데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경원도 이 상황에서 지금 출마를 접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나경원 캠프의 지금 고민입니다. 유승민, 윤상현은 뭐 유승민은 이제 출마가 의미가 없어졌고 윤상현은 출마 준비를 가장 오랫동안 해왔는데 윤상현도 지금 소위 이 뭐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철수, 김재섭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안철수, 김재섭의 이 지지율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느냐. 현재 지지율 추이에서 보면 나경원의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최근 들어서 이철규를 비롯해서 친윤 일부에서 나경원을 계속 띄워주고 있는데 한동훈 까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나경원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그 틈에 이제 원희룡이 전격적으로 소위 친윤, 이제 윤심까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친윤을 모두 원희룡이 엮어내면서 한동훈의 대항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지금 국민의힘 당권 이 3파전으로 가게 되는 것은 첫째 바람직한 것이 흥행에 완전히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좀 일찍부터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차기 대권주자, 대권 경쟁이 시작이 됐다. 본격적으로 이번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정관계와 문의조 심판, 이 야당에 대한 대응에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나경원이냐 이 싸움인데 사실상은 3파전이라기보다는 2파전으로 빠른 속도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다음 달 초쯤 되면 판가름이 날 것이다. 한동훈 원희룡 대결로 가지 않겠느냐, 2파전으로 곧 굳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나경원 캠프의 고민입니다. 참 지켜볼 대목이고요. 이 원희룡의 전격적인 출마,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셈입니다.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나경원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또 나경원이 지금 전체 친윤 세력 전체를 끌어안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원희룡의 등판이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뭐 민주당의 아버지죠. 이재명. 이제 민주당의 아버지가 당대표를 한 번 더 하겠다고 지금 당은 당규도 모두 고치고 대선 후보도 뭐 언제든지 당대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곧 사퇴를 하겠다. 사퇴를 해야 합니다. 출마를 하려면 당대표 연임을 노리고 있는데 복병이죠 이거. 고민정의 이 메시지는 사실은 정치적인 가치는 별로 없는데 이 친문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고민정이 걸르지 않고 그대로 이 메시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민정이 한 번씩 이 폭로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고민정의 메시지를 가끔씩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정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면서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낙연 당대표 그 당시에 자기도 반대를 했는데 이낙연도 그렇게 추락한 경험이 있다. 당대표가 지금 누가 되든지 민주당에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이재명이 굳이 지금 출마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친문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 데일리한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이 당대표를 연임하는 것이 좋으냐 이 안 좋으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물은 것입니다. 47, 48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당대표를 연임해야 한다, 연임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 물론 지지층에서는 뭐 70%, 80%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전체 국민을 보면 이렇게 팽팽하다. 고민정이 뭐 거의 폭로에 가깝습니다. 친문 쪽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의 연임, 민주당의 아버지이긴 한데 이 연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여기에 가장 큰 변수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 1심 판결이 그 전에 나오게 된다면 이 8월 20일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그 전에 만약 1심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또 이재명 문재인 조국에 대해서 검찰 소환이 이제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순서대로. 일어나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재명 연임이 당대표 연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의 아버지긴 하지만 요즘 뭐 아버지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프로 골프 박세리 선수, 전 프로 골프죠. 박세리 선수도 지금 아버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더 문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보건대 한동훈과 원희룡 양자 대결로 곧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당권 경쟁, 뭐 이재명이 연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재명 연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법 리스크, 또 친문 쪽에서 어떤 대대적인 반격을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아침부터 여야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